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오늘은 48번째 시간 53세 남자에서 좌측 총경동맥 분기부 점백의 다발성 고액호 플레이크가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6개월 전에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청 좌측 총경동맥 플레이크로 진단되었습니다. 경동맥 플레이크로. 경동맥 초음파해 보니까 좌측 총경동맥에 갈라지는 분기부에 벌브 있는 부분이죠.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점백에 0.07, 0.11cm 크기의 고액호 플레이크가 보입니다. 좌측 총 뇌경동맥의 혈류 파행은 정상이고 피크 시스톨이 51, 엔더다이스 22cm/s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이크에서다 작아서 뭐 스테노시스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좌측 총경동맥 장측인데 IMT에 상해서 0.06으로 개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총경의 분기부인데 이쪽이 인터널 이스터널 쪽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분기부 점백에 두 개의 고액호 플레이크 0.07, 0.11 크기의 고액호 플레이크가 보입니다. 여기 벌브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혈류의 파행은 로 레지스턴스 플로 피크 시스톨이 51, 엔더다이스 22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외경동맥은 여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티 49 엔더 다이스토리 벨로 15cm/s로 정상 범위입니다. 버테브랄 아트리도 혈류 방향도 정상이고 혈류 파행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총경동 IMT 0.06으로 정상이고 바이프리케이션 부분 여기 인터널 익스터널입니다. 그리고 이 카로티드 벌브에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고 이게 좀 아티팩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칼날 띄우니까 우측 뇌경 정맥은 혈류 파행 정상이고 피크 시스톨이 55 엔더 다이스 별로 19로 정상이 되겠습니다.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보이고 요렇게 가는 것은 슈페르 사이로이드 아트리로 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하이레센스 플로 피크 시스토리인데 엔더 다이스토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급격하게 다이스토리의 플로가 떨어지는 겁니다. 버테브랄 아트리 정상이고 그래서 이 환자는 레프트 코먼 카로티드 바이프리케이션에 고액호 플레이크가 있지만 스테노시스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정례는 고액호 플레이크는 흔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의 현존 개인교수 USB 이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음파를 지금 하시는 분에게서 각 장기별 질환해설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그리고 여기에 비뇨 부인과 초음파까지 커버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초음파 스캔법 USB인가 그리고 장기별 질환해설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